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오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 쳤대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하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는 게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경우들은 <laughs> 네가 알아서 줘. <laughs>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 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 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냥 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러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이번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 갖고 하도 끊어져 갖고 내가 이번에 한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laughs>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아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 해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가갖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야. 안 내. 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가고 내가 똥을 넣고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laughs> 아니, 아니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laughs>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어요? 저는 강의를 할때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오늘도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이, 이,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에, 가끔 방송에 보면은 음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있어요. <laughs> 눈은 여기 와있어. 음.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저. 내 강의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은, 남 앞에 나설 때, 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음,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의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지려고 그래. 마스카라를 막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아,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두 시간이었는데 한시 반에 가서 커피 한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 이것만 들리는 거. 이것 이것만 이것만. 이 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뭘안 했느냐면은 거울을 안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여덟 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주시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 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덟 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수 없다면 누구라도 나자,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의 루즈가 벗어났어요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보골을 먹는데 옆에 아기 어, 아빠들 같은 중학교 2학년 딸을 둔 아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 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네 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니딸니 네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laughs> 그렇게 소주 두 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 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멘토라고 그래.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세 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러긴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네,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세살 많아요. 근데 네, 세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에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구의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 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 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벌 이렇게 한열 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 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 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 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아 가면서 양복 세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 갖고 한 세네 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 갖고 다시 열두 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음.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 요 엉접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형 음,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나는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러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두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 너무 다른 거죠. 그 그래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르쫄르 들어왔죠. 네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 고 그러면 그택보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떼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 버리지 말고. 하고 집에 들어와서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그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 형, 양복 두 벌, 맨날 까만 거, 이색, 저색 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형 생각이 났어요.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 있겠다, 못 있겠더라고요.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있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다음날, 에... 예.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 갖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그 저기 뭐야? 오리털파카 많더라고. 8만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세일하는 데가 뭔가? 8만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원짜리 세 벌이. <웃음> <웃음> 어제 8만원짜리 세 벌이 턱배로 왔더라고. 에, 에.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내 멘토 어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네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보면은 날밤 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 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나는 예.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laughs>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은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 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은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데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내요. 을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기 뭐야, 경호원이 따라다녔대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예요. 누구하고 친구랑.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마. 여러분들 꼭 비싼 거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다섯 명이 갖고 3만원 시켜 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거라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왜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쁜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쟤랑놀으 내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해 그때 막 신경 들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지면서 먹고 마시고 놀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한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빠네 딱 보면 내가 엮낄 때다 안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laughs>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고 갖 임금님한테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어 아,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어그 귀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에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그랬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가 막히다고. 어 귀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 요 한번 보라. 그러니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 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그래 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벌을 하고 다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 얘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요.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데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임금님은 챙피해갖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끝까지 퍼레이드하고 그그 챙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 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피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 한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뭐마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 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 너무 우리가 모르는 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은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나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laughs>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그렇게 한 가지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laughs>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 그랬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꺼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 활동 갔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 갖고 하도 끊어져 갖고 내가 이번에 한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laughs>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아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해 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왔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안 내.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 뭐냐면은 화장실에 왔고 내가 똥을 놓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아니, 난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laughs> 아니 내 똥은 안 들었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어요? 네, 뭐뭐 뭐 저기 뭐 목욕탕 가고 가면 남똥 놓고 안 내려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들어.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다. 이 얘기 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어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 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 갖고 아,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 미사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이뻤도 너무너무 행복해. 아 내가 행복하다 그럼 아우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 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천만 평을 받았어요 천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한배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2명 입학을 했어요. 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2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 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는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달 8만원이야 8만원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원인데 40명 쓸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100억이면 잠비아의 1000억이야. 그래서 난농업대학생과칼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100만 명에 1 0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480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 뭐 제대로 교육이 안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대는데 신학교 저달래는 거예요. 저는 한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그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전 너무 너무 챙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져야 된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 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어,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줘 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이제 잠비아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도 줘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 게뭐 있어 10개라도 줘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30대 땐내 강의 때 핸드폰 울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하는데 거양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차냐고 기도 한번 해보겠대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거 아까 그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냐 하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질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들께서 너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으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 소울리는지 내네 바지에 소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음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어 근데 기분 이상해. 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가 내 바지에서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채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가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대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 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보이더라고안 돌아가는 게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때는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들려 그리고 헷갈리는 경우들은 <laughs>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 가운데다 영해드려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 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네.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님이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수 없을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임면 으쌰으쌰하고 막뭐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 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 이거는 상상도 못할 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하는 그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어,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 은 재판관이 뭐이상 이상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 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 은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달 아니고 두달 아니고 여섯 달을 이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얼음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주고 그러면은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시,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 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동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서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바그럭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네. 어. 떨땐 상도들로 엎어서 상도 어렸을 때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얘한테 이건 진짜 있지.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 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아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느 요강이 있었어요 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차갖고 이제, 그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마저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것도 딱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거 생각 나느냐고. 네, 너라고는 이제 안 그래.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차는 거 생각 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에 한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때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할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고 살았던 거예요. 안 지리라고 누구한테도 안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더러운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오,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laughs>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셨. 지금도 지금도 어,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 칙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열다섯 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천권 이상 읽은 것 같아 요 신학교 때. 지우학 갖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살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은면 신경질 부리고 성채 는면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런데 참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 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줄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때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 부록이라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 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laughs> 세상 공부 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 나라 공부해야 돼6 2순이라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다 이해가 돼야 돼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야 돼. 70 중심 소욕 불욕라고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 그냥 싸갖고늙을려면 곱게 늙어야 돼요. 늙을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를 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는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요.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 하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6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또 영성에 한게 아주 액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6시간 강의 들으면 은 여러분들은 어 아마 아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교환기, 삶교환기, 껴안기, 자신교환기예요. 잘 죽으려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을 내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 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줄 것입니다. 셋째의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 주위의 소중한 분들에게도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더 들으시면 가슴에 더욱 새겨질 것입니다. 반복 재생합니다. 저는 어, 강의를 할때꼭 거울을 봅니다. 왜 거울을 보느냐면은 머리는 이렇게 잘 정리됐는지 예. 오늘도 어, 평창에서 우리 부관장 신부님 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부관장 신부님 오시는 거 맞이하고 이 인천까지 오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그래서 누워서 잠을 차 안에서 자는데 머리가 막 눌리는 기분이 막 들더라고. 그래서 보니까 다행히 머리가 좀덜 눌려갖고. 만약에 내가 머리가 막 이렇게 떴으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막 강의할 때 가끔 방송에 보면은. 음, 신부님들이 그러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머리가 떠서 이렇게 강의하는 신부님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은 강의 내용 안 들어와. 뜬 것만 보여. 뜬 것만. 그리고 저는 정말 강의할 때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은 바지에 자꾸 올라갔는지. 이걸 제일 중요하게 여겨요. 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느냐 면 만약에 내가 바지에 자꾸가 내려가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눈은 여기 와 있어요. 눈은 여기 와 있어. 그리고 머리는 무슨 생각이냐면 저 신부님 바지에 자꾸 내려갔네 큰일 났네 죠내 강이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와요 무슨 얘기냐면 남 앞에 나설 때내 자신을 점검하는 일은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비단 저만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도 남 앞에 나설 때 거울 보세요 안 보세요? 파마는 잘 유지됐는지, 얼굴에 이 분칠은 잘 곱게 잘 이렇게 잘 퍼져서 발랐는지, 보시죠? 제가 2년 전에, 음, 어느 기관에 강의를 갔어요. 강의를 갔는데, 거의 2년 동안 나를 초대하려고 그러다가 내가 2년 만에 시간이 맞아서 간 곳이에요. 딱 차에서 내리는데, 나를 맞이하는 분을 딱 보면서, 정말 나를 어마어마하게 기다렸구나. 한눈에 딱 알아보겠더라고요. 내가 왜딱 한눈에 알아봤느냐 하면은 얼굴에 화장을 어마어마하게 했어. 얼굴에 화장을 이 마스카라를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눈이 막 뒤집어질려고 그래요. 마스카라를 막 얼마나 말아 올렸는지 아, 입술에 루즈를 얼마나 진하게 발랐는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입술에 루즈를 이렇게 발랐는데 선을 잘 그렸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바빴는지 선이. 살짝 올라왔어 이렇게. 2시간이었는데 1시 반에 가서 커피 한 잔을 마시는데 30분 동안 대화를 하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야. 이것만 들리는 거야. 이것 이것만 이것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분 생각을 하면은 아무 생각이 안 나. 이것만 생각이 나. 이것만. 그분은 화장도 열심히 했는데 마지막 뭐를 안 했느냐 하면은 거울을 안본 거예요. 자기의 모습을 점검하지 않은 거죠. 근데 더 안타까운 거는 그 사무실에 여덟 명의 동료, 직장 동료들이 있었는데 아무도 지적해 주지 않은 거예요. 누군가 얘기해 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선생님, 루즈선이 잠깐 벗어났으니까 화장실에 가서 거울 보고 좀 고치고 나오시라고 그랬다면 이분은. 고칠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덟 명 중에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자신을 볼수 없다면 누구라도 나자,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라도 내 자신을 봐야 돼. 남이 나를 고쳐줄 수 있어야 돼요. 여기에 아주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는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왜 그분한테 선생님 선에 루즈가 벗어났어요라고 왜 얘기해 주지 않았을까요? 말해도 안 들었으니까 평상시에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면서 누가 이렇게 며칠 전에 사당 오동 성당에 강의를 갔는데 이제 강의 가기 전에 성당 앞에서 곱창 순대 이 정보를 먹는데 옆에 어 아기 아빠들 같아 중학교 2학년 딸을 둔애기 아빠들이 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먹으면서 재밌더라고 얘기를 들어보니까 한애는 게임 페이스북을 너무 하는 애고 한 애는 집을 하나도 안 나가는 애야 친구를 아무도 안 만나는 애야 그러면서 뭐 애를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뭐 어쩌고 저쩌고 막 하는데 소주를 거의 네 병을 둘이서 먹더라고요 근데 일어나면서 마지막 애기 아빠 한 애기 아빠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너는 니딸니 네네 방식대로 키워 내 딸은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그렇게 소주 두 병을 먹어가면서 얘기했는데 안 듣는 거죠 사람이요? 안 들으면은요 고쳐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나를 고쳐줄 수 있는 친구가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만약에 루즈가 이렇게 잘못 벗어났을 때, 야 이리 와너 루즈 벗어났어 하고 이렇게 고쳐줄 수 있는 친구 있어요 없어요? 있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면 멘토라고 그래. 멘토 내 삶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내 삶의 문제를 이야기 나눌 수 있고. 상의할 수 있는 사람 멘토가 필요해요. 저는 세 명의 멘토가 있어요. 물론 우리 동창 신부들은 뭐 멘토라고 그러긴 좀 그렇고 나이 많은 형들 셋이 네 멘토가 있어요. 첫 형은 역시 신부님이죠. 나보다 세살 많어요. 근데 세살 많은 형인데 굉장히 영성적에 영성적. 이분은 정말로 기도를 게을리하지 않는 분이에요. 어, 언제나 기도를 참 열심히 하세요. 이분하고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은 우리 교구의 평생 장애자들하고 장애자 사목을 하신 분이고 신학교에서도 사회 복지를 강의하신 분이에요. 이분 이번에 이제 안산 생명센터장으로 가셨는데 이분하고 만나면은 그냥 저절로 영성적이 돼요. 대화를 하고 나면은 내가 피정한 기분이 들어. 근데 이 형님은 항상 나하고 이렇게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자고 나도 그 형님 집에 가서 잠도 자고 그러는데 하루는 우리 집에 딱 오더니 딱 옷장을 열어보는 거예요. 옷장을 열어보더니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황신부 옷이 양복이 너무 많으네. 예수님 이걸 원할까? 근데 한대 맞은 기분이 드는 거예요. 왜냐면 나는 뭐봄 여름 가을 겨울 1년 365일 강의를 하니까 양복이 봄에 뭐몇 벌, 여름에 몇 벌, 겨울에 몇벌 이렇게 한열 벌이 넘었어요. 그런데 많다고 나한테 혼을 내더라고요.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는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필요해요. 나를 혼내줄 사람이 없으면은요, 나는 아나 무인이 되는 거예요. 그걸 보고 내가 양복을 다 나눠줬어요. 다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작년에 잠비와 가면서 양복 세벌 입으면서 그래서 내가 근데 이제 다 나눠줘 갖고 한세네 벌로 딱 줄였는데 할머니들이 방송에 내 양복 한 번도 안 바뀐다고 부산에서 져서 올리고 서울에서 져서 보내줘 갖고 다시 열두 벌이 됐어 양복이 그래서 아 이거 안 되겠다 양복이 많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데 양복을 아예 갈아입질 말자 그래서 한 달에 한 번씩만 딱 입고 다니기로 이제 내가 나하고 한 거예요 근데 내가 그 형님 집에 가서 잠을 자는데 음. 자기 침대를 꼭 내줘요. 그리고 자기는 바닥에서 자, 요 엉겹실 바닥에서. 그래서 형, 음, 형 침대에서 자. 그랬더니 아니야. 너는 전국에 강의하는 신부고, 난 이렇게 편안하게 있으니까 하루 여기서 바닥에서 자도 돼. 그러고 내가 이제 방에서 잠을 자는데 뭐 하여튼 우연찮게 뭐 벽의 문제 때문에 옷장을 열었는데 양복이 딱 두벌밖에 안 걸려 있더라고요. 나하고 너무 너무 다른 거죠. 그 내가 그분이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할때 그냥 기분 나쁜 게 아니라. 저절로 반성이 돼.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한 2주 전, 이제 뭐 거의 한 3주 전 정도 되죠. 어떤 자매가 나를 아주 끔찍히도 아끼는 자매가 신부님, 평창, 평창 며칠 전에도 영하 15도까지 내려갔거든요. 보통 한 20도 내려가 20도. 에, 신부님, 그 평창 추운데 잠바, 따뜻한 잠바 하나 신부님 위해서 샀다는 거예요. 밤에 이제 이렇게 받아갖고 그냥 쫄래쫄래 들어왔죠. 근데 전화가 왔어. 신부님, 거기 그거는 수선을 하려 그러면 그택보 영수증이 있어야 되니까 그 옷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 떼지 마시고 그 보관하세 버리지 말고. 라고 집에 들어와 그걸 딱 보는데 가격표가 마침 있더라고. 안 그래도 궁금했는데 보니까 165만 원짜리야, 165만 원짜리. 어쩐지 딱 입는데 느낌이 다르더라고. 근데 저는 두 가지를 생각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전국에 다니면서 그냥 평범한 우리 교우들한테 강의하는데 165만 원짜리 옷 입고 다니면서 행복을 과연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을 첫 번째 했어요. 두 번째는 그형 생각이 났어요. 항상 장애자들하고 사는 그형 양복 두벌 맨날 까만 거 이색 저색도 아니야 까만 거 입고 다니는. 그 형은 생각이 났어. 그 형이 이걸 보면은 나한테 뭐라고 그럴까? 못있겠더라고요 못 마음에는 너무 들었는데 못있겠더라고 그래서 다음날, 다음날 예, 돌려줬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죽이려면 은 이런 옷을 계속 갖다 줘라. 내 영혼을 죽이려면, 그러나 날 정말 사랑한다면은... 이렇게 비싼 옷. 그리고 내가 그날 무슨 온천에 가고 보니까 밑에 막 세일하는 거 보니까 8만 원짜리. 그 저기 뭐야? 오리털파카 많더라고. 8만 원짜리. 그래서 내가 얘기했어요. 내가 그 저기 뭐야? 그 세일하는 데가 보니까 8만 원짜리도 많은데 왜 그렇게 비싼 걸 사서 줬느냐? 나한테 정말 선물하고 싶다면 8만 원짜리 해라. 그랬더니 어제 왔어. 택배로 8만 원짜리 세 벌이. <laughs> 어제 8만원짜리 세벨이 턱걸로 왔더라고 예, 예. 그런데 나를 제어해 줄수 있는 멘토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또내 멘토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은 나보다 4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철학적인 신부예요 대화를 해보면 날 밤새요 그런데도 시간 가는 줄 몰라 그럼 어쩜 저렇게 생각을 잘할까? 어떻게 저런 생각을 갖고 있을까? 어떻게 생각이 저렇게 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형을 만나도 너무너무 좋아. 그리고 그 형도 나보다 나이가 많은 형인데, 나를 혼내요. 예. 나는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게 너무너무 좋아요. 또한 형은 나보다 7살 나이 많은 형인데, 이 형은 아무 생각이 없는 신부예요. <laughs> 그런데... 이 형님하고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같이 있어도 지겹지가 않아요 계속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학교 때부터 친했지만 같이 서품을 받은 나이만 많은 거지 신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거의 30년의 세월 동안 같이 있으면서 한 번도 지겨웠던 적이 없어요 같이 있으면 행복해 지금도 잠깐 쉬는 시간에 벌써 전화 왔더라고 다음 주 월요일날 전심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고 제일 행복한 거예요 만나면은 그래서 언제나 시간을 함께 할수 있고 즐거운 시간 함께 할수 있는 내 멘토 신부 셋. 물론 우리 사랑하는 내 동창 신부들 많지만은 그런 멘토가 있다는 게 좋은 거죠. 여러분들도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적어도 멘토 세 명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지금 내 인생의 문제 나를 혼내줄 수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면 여러분들은 실패할 확률이 많아요. 인생을. 나를 혼내줄 사람이 있어야 돼요. 친구를 잘못 두면은요, 인생 망가지는 사람들도 많아요. 최순실 같은 친구를 두면은요, 인생만 망가지는 게 아니라, 나라도 말아 먹을 수 있어요. 친구 잘못 두면은. 그래서 친구를 잘 둬야 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누가 나한테 얘기를 할 때, 겸손데이, 듣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우리 대통령께서는 누가 혼내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누가 감히 그분을 혼을 내요. 중학교 2학년 때부터 저기 뭐야. 경호원이 따라다녔대는데, 그리고 내가 며칠 전에 어떤 분하고 식사하는데 자기 오빠가 이 서강대학에 같이 학교를 다녔대. 4년 동안 전자공학과 4년 동안 같이 한 교실에서 공부를 했는데 한 번도 말을 못 붙였대요. 경호원이 옆에 있어갖고. 하늘과 땅이잖아요. 하늘과 땅. 그러니까 혼내 줄 사람도 없어. 친구도 없어. 그러니까 지금도 밥을 혼자 드신대잖아요. 그러면은요. 이거는요. 제대로 된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사람은요. 먹고 마시고 놀아야 돼요. 요거 꼭 기억하세요. 인생 실패하지 않는 유일한 길은 먹고 마시고 노는 거야. 누구하고? 친구랑 친구랑 먹고 마시고 놀때 행복할 수 있어요. 신부님 참 팔자 좋은 소리. 뭐 먹고 마시고 돈이 있어야지 먹고 마. 여러분들 꼭 비싼 거사 먹어야지 먹고 마시고 놀아요. 떡볶이 지난번에 신당동 떡볶이 우리 다섯 명이 갖고 삼만 원 시켜 갖고 맛있게 먹었어. 수다 떨면서 중요한 거는 비싼 걸 먹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싼 거래도 친구들이랑 어울려져서 먹고 마시고 놀아야죠. 인생 사람 돌아가는 거 알고 서로 눈치도 봐요. 친구들하고 어울려서 놀때 여러분들 눈치 봐요, 안 봐요? 눈치 봐요. 왜왜 왜? 내가 제 기분 나쁘게 말하면 제가 기분 나쁘 눈치 봐요. 이런 말은 앞으로 하지 말아야 되겠다. 제랑 노를 내면은 누가 또 싫은 소리해 그때 막 신경 주고 싸워 그럼 나중에 외로워져. 싫은 소리도 참을 줄 알아. 그러면서 사람이 어우러져면서 먹고 마시고 놀때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고 혼자 지내는 사람은 다 외롭게 돼 있어요 다 이상하게 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부터 성당 형들이랑 맨날 먹고 마시고 놀았어 그래서 나는 눈치가 빠네 딱 보면 내가 낄 때다 안낄 때다 금방 알아요 근데 중학교 2학년 때부터 경호원 옆에 평생 있었던 우리 대통령께서는 눈치 볼 일이 없잖아요 눈치 볼 일이 하나도 없잖아요 눈치가 없어 지금도 내가 보기에는 눈치 있으면 벌써 내려왔지. <laughs> 눈치가 없어. 상황 파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친구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소크라테스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랬죠? 우리가 내가 어떤 사람이냐, 내 모습. 쉽게 말해서 내 꼬라지를 아는 건 중요해요. 내 꼬라지가 어떤지, 내 모습이 어떤지. 그 안데르센이라는 덴마크의 동화 작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잘 아는 동화를 썼어요. 벌거숭이 임금님이라는 동화. 근데 이거 영어면 뉴클로스야. 새 옷이야. 임금님의 새 옷이라는 동화를 썼는데 이 내용은 이래요. 임금님이 평상시에 옷 입고 자랑하기를 참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예쁜 옷 입고 자랑하기를 좋아하던 임금님이야 근데 사기꾼 둘이 임금님한테 가갖고 임금님한테 뭐라고 그랬냐면 은 우리가 기가 막힌 천을 짤줄 안다 근데 이 천은 어떤 신비한 천이냐 하면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 바보 눈에는 어 아, 그러냐 임금이 지혜롭다고 생각을 했으니까 좀 돈도 주고 짜봐라 그래서 이제 짜기 시작했어요 임금님이 어그 귀가 막힌 천을 좀 보러 가야지. 근데 얘네들이 막 천을 막 짜는데 둘이서 배틀에서 천을 짜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근데 뭐라고 했어요? 누구 눈에는 안 보인다고? 바보 눈에는 안 보인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둘이서 막 짜면서 임금님이 천 기가 막히죠. 막 그러니까 임금님이 뭐라고 그래요? 귀가 막히다고. 어 귀가 막히다고. 근데 이게 의심이 가는 거야. 그래서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 그래요? 한번 보라. 근데 신하들도 딱 보더니 눈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근데 누구 눈에는 안보여 바보 눈에는 안 보잖아요. 바보 신하 되기 싫으니까 뭐라 그래? 임금님 너무 너무 멋있다고. 그래갖고 이제 일주일이 지나갖고 다 짰다고 입어라 하고 다 이, 이, 보이지도 않는데 입는 흉내를 다 내갖고 입었어. 퍼레이드를 하시라고 퍼레이드를 하는데 온 백성이 그얘를다 알고 있잖아요. 임금님 너무 너무 멋있다고. 근데 꼬마의 하나가 우리 임금님 빨개 벗었네. 그래, 빨개 벗었네. 드러난 거죠. 그런데 동화가 여기서 끝났다면 이 동화는 하나도 재미없어요. 근데 이 동화는 끝까지 읽어보면은 어떻게 끝나느냐면 임금님은 챙피해고 왕궁으로 뛰어들어가야 되는데 끝까지 퍼레이드를 해요. 끝까지, 끝까지 퍼레이드하고 그그 챙피를 다 당하고 왕궁에 들어가요. 여러분도 임금이 왜 끝까지 퍼레이드를 했을까요? 중간에 들어가면은 벌거 벗은 거 내가 인정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니네들 눈에는 안 보여도 내 눈에는 보인다. 그리고 끝까지 한 거예요. 끝까지. 그런데 여러분들 친구들이 너 그거 잘못됐어. 그러면 고쳐야 되는데 어떻게? 해? 끝까지 고집히고 가는 사람들이 있죠? 너 그거 다단계, 너 그거 하면 안 돼. 친구가 분명히 그랬어. 너 다단계 하면 안 돼. 근데 이 다단계 하는 사람이 뭐라 그래? 나 이거 성공할 거야. 너 몰라서 그렇지. 내가 이걸로 돈 벌을 거야. 끝까지가 언제까지? 완전히 말아먹을 때까지. 그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거죠. 그래서 소크라테스가 뭐라 그러는 거야너 자신을 알라고 얘기를 하는 거. 너 자신을 알라고. 공자님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임금님, 죽음 이후에 대해서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공자님이 뭐라 그래요? 나는 이 삶도 다 알지 못하는데, 내가 어떻게 죽음 이후에 대해서 말하겠느냐. 굉장히 겸, 겸손한 얘기죠. 여러분들, 이런 분들이 있어요. 나는 딱 보면 알아, 딱 보면 뭘 알아. 알기는 여러분들, 딱 보면 알아요. 사람도 난한 눈에 딱 보면 알아. 여러분들, 정말로 한 눈에 딱 보면 알아요. 나는 그거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나 세상 돌아가는 거, 딱. 보면 알아 나는 이 사람은요 자기 꼬라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주제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 공부 많이 하고 생각 깊은 공자님도 내가 삶도 다 이해 못하는데 어떻게 죽음을 알겠느냐 죽음 이후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느냐 저나 여러분들이나 너무너무 우리가 모르는게 많아요 저는 가끔 나 이런 하느님이라면 안 믿어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성당 안 나가. 이런 하느님이라면 나 종교 안 가질 거야. 그리고 아주 웃기지도 않는 걸로 하느님을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하느님이 온 우주의 하느님인데 정말로 삼나 만상을 주관하시는 하느님인데 지가 딱 보면 알아? 하느님에 대해서? <laughs> 이게 이미 겸손에서 벗어난 거예요. 하느님에 대해서 어떻게 딱 보면 알아? 이렇게 한 가지로 그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해요. 아, 신부님,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져요? 라고 물어보는 사람들 참 많아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막 덤비고 따질 게 있잖아요. 하느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고 나한테 물어보면 저는 뭐라고 대답할 것 같아요. 나도 그게 너무 궁금하다고. 나도 모르는 거 너무 많아.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뭐할 필요가 있어? 겸손해야 돼요.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려면은 교만하면은 자기 자신을 들여다볼 수가 없어요. 또 부처님은 뭐라고 그냐면 자기 자신이 누군 줄 아는 사람은 부처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사람은 중생이라고 그랬어요. 부처님도 결국은 가장 큰 숙제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깨닫는 거야. 그게 각자 부처의 자기 자신을 깨닫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자신을 깨닫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나 이거예요. 무슨 노력을? 내가 나 자신이 누군지, 내가 어디로 가고 어떻게 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걸 알기 위해서 무슨 노력을 하고 있느냐 이거예요. 아, 아무 노력도 안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인생을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은 마태 복음 7장에 뭐라 고 그랬어요? 남의 눈에 있는 틱을 끄낼 생각하지 말고, 네 눈에 있는 들보 끄내라 고 그러죠. 이번에 제가 여름에 잠비아 봉사활동 가고 아주 크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이제 매년 40명 가다 이번엔 80명이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 이제 뭐 숙소가 사람이 북적북적한 거지. 그뭐 샤워 물도 중간에 하다가 끊어지고 막 이런 일이 많아요. 그막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번 에 여름에 갔을 때 하도 샤워를 해 갖고 하도 끊어져 갖고 내가 이번에 한게 있어. 이번에 보름 동안 가는 동안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laughs> 샤워를 한 번도 안 했어. 아주 아 좋더라고요. 네. 그런데 문제는 샤워를 한 번도 안해 갖고 문제는 다 해결됐는데 화장실이 문제인 거야. 이 사람이 화장실에 왔고 일을 봤는데 물을 내렸는데 물이 안 내려오는 거예요. 안 내. 내려. 그럼 어떻게 그냥 나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내가 이제 일을 보러 딱 들어가면은 그 변기에 있는 똥을 보면 너무 더러운 거야. 너무 너무 더러워. 정말 더러워. 그런데 이상하게 내가 이번에 깨달은 게뭐냐면 화장실에 왔고 내가 똥을 놓고 내 똥을 보면은 안 더러워. 이상하게. 아니, 난 요즘 그 청국장 가루 먹고 화장실 가면 정말 요새 황금색 똥이 나와요. 그걸 보고 있으면 오히려 이뻐 똥을 보면은 <laughs> 아니 내 똥은 안 더럽고 이뻐 보이는데 남의 똥은 더럽지. 신기하죠. 여러분들 그런 경우 없었어요? 네, 뭐뭐 뭐 저기 뭐 목욕탕 가고 가면 남똥 놓고 안 내려가면 너무 더럽잖아요. 근데또 막상 내가 똥을 놓고 보면은 이상하게 안 더워. 이게 인간의 본성하고 똑같은가 봐요. 남의 단점은 더럽고 커 보이고 내 단점은 가리는 거예요.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을 올바로 살아가려면은 누구 똥이 들어야 돼? 내 똥이 들어야 돼. 누구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내 단점이 커 보여야 돼. 남의 단점은 작아 보이고 내 단점은 커 보여야 돼요. 그래서 내가 누구냐? 이거 아는 일은 참 중요해요.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라는 답도 나와요. 나는 천주교 신부예요. 그렇죠? 아주 간단하잖아요. 나는 천주교 신부야. 난 천주교 신부니까 하늘나라의 구원을 선포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천국이 있다. 하느님께서 현존하고 계시다. 역사하고 계시다. 하느님은 정의로 오신 분이다. 이 얘기 하는 게 나의 당연한 의무야. 또한 가지는 내가 하늘나라의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니까 누가 기뻐해야 돼? 내가 기뻐야 돼요. 내가 내 안에 기쁨이 없으면 교우들이 날 보고 어저 신부님 뭐야? 저 신부님한테 뭔가 기쁨이 있을 줄 알았더니 힘들다 그러고 짜증 난다 그러고 그냥 사는 게 죽었으면 좋겠다고 이러면은 여러분들은 나한테 와서 위로를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위로 못 받아요. 근데 나한테 와 갖고 아, 나는 저 별을 보면은 요즘은 별이 내 심장에 박혀. 진짜로 너무너무 별이 예뻐요. 별도 예쁘고 새벽 미사 새벽에 이렇게 미사를 올라가면은요. 이제 우린 6시니까 5시 반쯤에 올라가면은 진짜 깜깜하거든요. 밤에 보는 별보다 새벽에 보는 별이 더이뻤도 너무너무 행복해. 아 내가 행복하다 그럼 아우 저 신부님 참 별을 너무너무 좋아하시는구나 나도 별을 좀 봤으면 좋겠다 생태 마을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난 너무너무 힘들고 지겨워 이러면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 나는 또 천주교 신부인데 이번에 잠비아를 이렇게 갔을 때 대통령한테 땅을 천만 평을 받았어요 천만 평을 받았는데 여의도 1한배큰 땅이야 근데 나는 거기다 농업대학을 지으려고 마음을 먹은 거예요 그래갖고 서울대학에 이, 앞으로 10년 동안 매년 4명씩 석박사 가르쳐 주기로 했어요. 이번에 두명 입학을 했어요. 존하고 켈리 신부라고 공부 잘하는 신부들이야. 이태리어, 영어, 스페인어, 한국어까지 다 잘하는 신부들이야. 얘네들이 언어 능력이 뛰어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두 명이 입학을 해요. 그리고 이제 또 올해도 계속 찾아서 10년 동안 40명만 석박사를 만들어 놓으면요. 그것도 서울대학에서 만들어 놓으면요. 잠비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에서 최고 좋은 농업대학 세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농업대학을 세운다고 또 할머니가 돈을 100억 줬고 그 100억이면 잠비아에서는 1000억이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100억이 1000억이냐는 거기는 한 사람 인건비가 한달 8만원이야 8만원 그 그러니까 10명 써도 80만원이야 우리 직원 웬만한 거한 직원 안에 월급이 400만원인데 40명 쓸수 있어 40명 그러니까 백억이면 잠비아의 천억이야. 그래서 난 농업대학생과 칼이 있는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은돌락 교구라고 잠비아는 그 교구는 신자가 백만 명에 백만 명. 잠비아는 신학생이 사백팔십 명인데 신학교가 없어요. 기숙사가 없어. 신학교는 있는데 그래갖고 뭐 제대로 교육이 안돼 있어. 주교님이 그 반달 주교님이 날 찾아오더니 귀양 이렇게 좋은 땅에다가. 신부님 얘기 들어보니까 돈도 있대는데 신학교 짓는데 10억이면 된대는데 신학교 저달래는 거예요. 저는 한대 맞았어요. 왜 맞았느냐면 거기다가 농업 물론 내가 환경을 운동하는 신부라 농업대학을 짓겠다고 먼저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그 반달 주교님이 이런 강론을 하셨어요. 그그 그 라디오 방송국을 갖고 있더라고요. 우리가 빵을 먹는 게 중요하냐?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하냐.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전 너무 너무 챙피했어요. 빵이 중요한 게 아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먹는 게 중요한데 신학교를 줘야 된다. 어, 그래서 이번에 한국에서 온 신부가 신학교를 줘 주려고 그런다. 기뻐해라. 어, 내가 반성을 너무 많이 했어. 내가 신부인데 신학교를 져 줘야지. 그래서 이번에 잠비아의 신학교 짓고 그걸 너무 충격을 받아갖고 모잠비크 에도 신학교가 필요하대. 모잠비크 에도 져주고 그래봐야 10억이야. 10억. 나 100억 받았는데 뭐 그거 못 줘줄게 뭐 있어. 10개라도 져줄 수 있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이냐라는 질문에 답이 나오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이냐는 라 답이 나오더라고요. 만약에 내가 학교 선생님이야. 선생님은 애들한테 뭐가 가르쳐야 돼요? 공부? 나는 절대 공부를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아이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냐면 행복을 가르쳐야 돼. 사는 도리를 가르쳐야 돼. 사람들하고 어우러 사는 거를 법을 가르쳐야 돼. 그게 선생님이 할 일이죠. 난내 강의 때 핸드폰 올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한 번도. 제가 30대 때는, 30대 때내 강의 때 핸드폰 올리면 가만히 안 있었어요. 무식하게 핸드폰도 안 꺼놓고 한번 미사 하는데, 거향 성취하는데 핸드폰이 울리더라고요. 내려놨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일주일에 한번 모여갖고 하느님 차냐고 기도 한번 해보겠다는데, 핸드폰 그걸 못 끄고 들어오느냐고 난리를 쳤어요. 그랬더니 미사 끝나고 자매 하나가 나한테 와서 신부님 죄송하다는 거예요. 왜 죄송하냐? 그랬더니 우리 남편 핸드폰 소리였다는 거 아까. 그럼 남편 핸드폰이면 남편이 발이 없냐, 손이 없냐, 입이 없냐. 왜 남편이 와서 사과 안 하고 당신이 와서 사과냐? 하 그랬더니 그 자매 하는 말이 우리 남편은 청각 장애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듣질 못하는 거야,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 이거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진동으로 났는데 풀린 거야.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남편도 몰라서 신부님 미사 때 분심들께서 너무 너무 죄송하다는 거예요. 내가 그날 이후부터 지금까지 내 강의 때 핸드폰 눌러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그리고 내가 나이가 나이가 50이 넘어 보니까 50이 넘어 보니까 진짜 핸드폰이 울려도 네 바지에서 울리는지 내네 바지에서 울리는지도 모르겠더라고. 한 4, 5년 전에 춘천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어요. 수무숲이라는 성당에 강의 갔는데 음, 막 강의 시작하는데 핸드폰이 막 울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얘기했죠.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 부린 적이 없다고. 그런데도 계속 핸드폰이 울리더라고. 어, 근데 기분이 이상해. 보니까 내 바지에서 울리는 거야. 내 바지에서, 내 바지에서. 그래서 나이를 먹는다는 게참 좋더라고요. 젊었을 때는 누가 잘못하잖아. 특히 교우들이 잘못하면 바로 지적하고 바로 혼냈어요. 정말 30대 때는 성체 영화로 나올 때 왼손이 위에 올라오고 오른손이 밑으로 내려가야 돼. 그래서 뭘로 영해야 돼? 오른손으로 영해야 돼요. 근데 막 교우들이 오른손이 올라오면은 무슨 손으로 영하게 돼? 왼손으로 영하게 되면 이 불경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30대 때 오른손이 올라오면 손바닥을 내리쳤대니까 내가 똑바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그러면은 이 교우만 사색이 되는 게 아니야. 뒤에서 성체 영화로 나오는 교우들도. 내가 이렇게 해 보면 보여. 막 이러면서 나오는 게 보여.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나와. 근데 결국은 틀려. 그럼 또 손바닥 내리치는 거야. 30대 땐 내가 그랬어요. 근데 50대가 되니까 뭐가 보이느냐면은 주부들이 설거지 많이 하고 그러면은 손목 관절염이 있어. 그래서 이게 안 돌아가는 게 보이더라고. 안 돌아가는 게. 안 돌아가. 안 돌아가니까 다른 손으로 하는 거야. 근데 30대 땐 그게 안 보인 거야. 그래서 50대, 지금 40대 후반부터는 왼손으로 올리면 왼손에 영해드리고, 오른손으로 오른손으로 영해드려 그리고 헷갈리는 경우들은 <laughs> 네가 알아서 줘. 그러면 내가 어떻게 영하는 줄 알아? 그냥 정 가운데다. 영해들이 그냥 네가 알아서 먹으라고. 정 가운데다. 그러니까 참 나이를 먹는 게 좋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니까. 봐도 못본 척, 알아도 모르는 척, 들어도 못 들은 척 이렇게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은 막 이렇게 우리 직원들하고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무슨 의견이 부닥치고 막 그러면은 정말 막내 이야기를 저 알지도 못하는 거 고쳐주고 싶은데 안 고쳐줘요 요즘은 왜냐하면은 귀찮아 그냥 알아서 하라고 나이 먹는 게 그래서 좋더라고요. 예. 어쨌거나 내가 신부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학교 선생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게 나와. 내가 경찰이다. 나 요즘 대한민국 경찰들 너무 마음에 들어요. 왜냐하면 촛불 시위 100만 명 모였을 때 물론 위에서 명령이 떨어지면 어떻게 할수 없을겠지만 최대한 국민을 보호하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100만 명이 모이는데 지금 8차까지 나와 있는데. 한 번도 폭력 없이 이렇게 하는 건요. 이건 기적이야, 기적. 정말로 대단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임을 의으쌰하고막뭐 미국 애들 조금만 모이면요. 깨고 난리도 아니에요. 유럽도 마찬가지. 이거는 상상도 못할수 있는 일이야. 경찰은 뭐 하는 사람들이야? 나쁜 사람 붙잡고 어 국민들 보호하는 거 아니야. 내가 내가 만약에 재판관이야. 그럼 옳고 그름을 판단해 주는 사람이 재판관 아니에요. 그러면은 재판관이 뭐 이상 이상할 거 없이 정의로우면은 옳고 그름을 판단해 줄줄 줄 아는 사람이 재판관이야. 내가 누구냐라는 답이 나오면은요. 행동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야. 그러면은요. 이건 진짜 많이 물어봐야 돼요. 내가 대통령이라면 5천만 명의 생명을 쥐고 있는 거야. 저는 요즘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 하면 지금 수출 안돼 국민들 뭐 1,500조 빚 있어 깡통 전세 나와 가게 막 무너져 정말로 너무 너무 힘들어요. 지금 온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갖고 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해 나가야 되느냐 이거 머리 맞대고 회의하기도 바쁜데. 내가 안 받았다. 나는 안 그랬다. 난 보톡스 안 맞았다. 이걸로 온 나라가 한달 아니고 두달 아니고 여섯 달을 이 앞으로도 이럴 거 생각하면요 막 억장이 무너져요. 억장이 참 답답해요. 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인데 애들이 지금 어른까지 300명이 지금 빠져주고 그러면은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머리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이거 말아 시, 올릴 시간이 어디 있어 지금? 모자 쓰고 빨리 나가야지 이게 왜 그러느냐 면 내가 누구냐를 묻지 않기 때문에 내가 누구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냐를 물어야 돼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 때 세례를 받았어요 14살 때 세례받기 전에 나는 어땠느냐 반장, 부반장 해봤던 적이 없어요 나는 반장, 부반장 그리고 우리는 한 반이 70명이었는데 줄반장도 중요한 자리였어요. 줄반장도 해봤던 적이 없어. 나는 우동상 한번 타봤던 적 없는 사람이에요. 예. 그리고 성격은 진짜 지랄 맞았어요. 까칠한 거,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만약에 내가 밥을 먹다가 신경질이 나잖아요. 숟가락 그냥 던졌어요. 숟가락, 젓가락. 밥그릇도 많이 던졌어요. 밥그릇도. 그래서 어머니가 그 밥풀, 누나가 밥풀 이렇게 주워 담았던 거 생각나. 일단, 던지고 숟가락 밖으로 던지면 일단은 그거 다 하고 나면 나는 안 죽을 만큼 두들겨 맞았어요 안 죽을 만큼 네. 어어땐 상도 들러어서 상도 어렸을 때내 기억나 신경질 나면은 하고 싶은 대로 다 했어 초등학교 이한때 이건 진짜 잊지 아주 잊을 수 없는 일이야 너무너무 신경질이 났어 근데 밥 먹을 때가 아니었나 봐 문을 딱 열었는데 아뭐 던져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거야. 던져야 되는데 근데 마루에 마침 뭐가 있었냐면 요강이 있었어요 요강이 우리 가족이 다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했어요 그 초등학교 2학년 애가 요강을 발로 찼어 발로 찼갖고 이제 그 이제 시멘트 바닥에 딱 떨어져갖고 깨지면 난 죽는 거야 어머니한테 마저 죽는 거야 근데 정말로 발로 찼는데 요강이 딱 시멘트 바닥에 떨어지면서 굴르기 시작하는 것도 딱쓰는데 온 가족이 정말로 어이가 없으니까 다 웃더라고요. 하도 어이가 없으니까. 근데 그 얘기를 어머니가 지금도 해, 우리 가족이 지금도 해. 너 어렸을 때 요강 찬거 생각나느냐고. 네, 너라고는 이제 안 그래도 신부님 어렸을 때 요강 찬거 생각나느냐고. 그렇게 까칠했어요. 그런데 내가 중학교에 한테 세례를 받으면서 어마어마한 거울을 만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만났어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을 딱 보는데 내가 한심하게 이를 데 없더라고요. 남을 배려할 줄도 모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내할 줄도 모르고 남을 사랑할 줄도 모르고 아무것도할줄 아는 게 없더라고요. 예수님은 사람을 사랑하겠다고 나를 사랑해야겠다고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지셨는데 나는 내 손에 하나도 안 보려고 그리고 살았던 거예요. 안지려고 누구한테도 안으려고 그렇게 살았던 내 자신이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내 똥이 들어온 걸 알기 시작했어요. 내 똥이 더럽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초등학교 때 성격 지금도 갖고 있었다면 이렇게 이 자리에서 강의 못하죠. 내가 변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강의할 수 있는 거지. 변하지 않았다면 누가 여러분들 그냥 강의만 잘한다고 교우들이 나를 찾고 평창까지 오겠어요. 오 와갖고 오면 내가 맨날 신경질 부리면 누가 오겠어요? 맨날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laughs> 반짝반짝 웃으니까 오는 거지.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울이 나를 비추기 시작했어요. 정말 많이 나를 비춰주셨. 지금도 지금도 어, 오늘도 예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아, 예수님 참 정말로 우리를 끔 솔하게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상상하는 거 이상으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고 온 삶으로 당신은 우리를 사랑하셨구나 이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을 보고 난 15살에 사제가 되기로 결심을 해요 지우학한 거죠 그 신학교 들어갔고 공부 정말 많이 했어요 많은 분들이 저한테 신부님 어쩌면 모르는 게 없어요 모르는 거 많아요 그런데 내가 그래도 많이 아는 이유 중에 하나가 책을 천권 이상 읽은 것 같아요 신학교 때 지우학해하고 공부한 거죠 서른에 신부가 됐어 31입이라고 그래 신부가 돼서 잘살것 같았는데 내 인생에 가장 많은 실수를 했을 때가 30대예요 핸드폰 은면 신경질 부리고 손바닥 내리치고 사람 만나도 정말 사람으로 못 만나고 저 사람 나한테 부자들 특히 그때는 부자 좋아했어 30대 때는 왜? 저 사람이 날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근데 참 이제는 그런 일은 절대 없어요 30대 때 부자들이 나한테 와서 이런 얘기 참 많이 했어. 신부님, 저거땅 팔리면은 내가 정말로 신부님 밀어 줄게요. 그래서 같이 밥도 먹고 어디 여행도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땅이 안 팔려? 그래서 내가 깨달은 진리가 뭔줄 알아요? 부자 땅은 안 팔린다. 그리고 이 교회는 부자가 움직이는 게 아니야. 가난한 교우들이 움직이는 거야. 그게 40대 돼서 교우들의 가난한 교우들이 이 교회를 유지하는 걸 40대 때서 알았어요. 30대 때는 몰랐어. 40 부록이라 그래. 40 유혹이 없는 나이야. 40이면은 그래서 내가 40에 정말로 이제 욕심이 없어진 나이가 40이에요. 50이 지천명이야. 지천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느님의 뜻을 아는 나이야. 여러분들 49까지는 세상에 관심이 많았다면 50부터는 어디에 관심 많아야 돼? 하늘 나라에 관심 많아야 돼. 여기 있는 분들은 다. 이제 세상은 끝났어 세상 공부는 <laughs> 세상 공부 는 끝난 거야 이제 무슨 공부해야 돼 하늘 나라 공부해야 돼6 2순이라 그래 60이면은 귀가 편안한 나이야 누가 내역을 해도 화가 나지 말아야 돼또 화가 나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이 세상 이해 못 되는 게 없어야 돼다 이해가 돼야 돼그 정도로 여러분들은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지금 이해되는 난 저게 이해가 안 되네 그럼 나이를 헛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 이해가 돼야 돼. 70 중심 소욕 불룩으라. 그래, 70에 마음 가는 대로 따르면 법에 어긋남이 없어야 돼. 70 먹은 할머니들은 하느님이 하는 행동하고 똑같아야 돼. 할머니가 하는 행동이. 근데 70 먹은 할머니들 그냥 잔치집에 가고, 부침개 맛있다고 그냥 꼬쟁이에요. 그냥 싸갖고 늙을려면 곱게 늙어야 돼요. 늙을려면은 그래서 나는 과연 어느 단계냐 잘 생각해야 돼요. 나는 공부할 생각을 갖고 있고 뜻을 세웠고 이제 욕심이 없고 하늘의 뜻을 알고 정말 이해 안 되는 게 없고 내 내가 하는 행동이 하느님이 하는 행동 똑같은가 이런 단계 내가 지금 가고 있는가 잘 돌아봐야 돼. 그러려면 뭐 해야 되느냐면 공부하셔야 돼요. 여기 60대신 분들 앞으로 60년 더 살아요. 남은 60년 사람답게 살고 곱게 늙어갈래면 어떻게 해야 돼? 공부해야 돼요. 사실은 오늘 이 강의는 평화방송에 여섯 시간 녹화해놨어요. 그런데 또또 영성에 한게 아주 액기스만 내가 지금 한 거야. 요거 듣고 평화방송에 또 여섯 시간 강의 들으면은 여러분들은 어 아마 아 자신을 어떻게 깨웠느냐? 그래서 내 시리즈가 죽음 교안께삶교안께 껴안기, 자신 교안께예요잘 죽을래면. 잘 살아야 돼. 잘 살을 내면 누구한테 잘해줘야 돼? 나한테 잘해줘야 돼.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 마음 안에 구유 다 준비됐어요? 예수님이 탄생할 구유 다 준비됐어? 그러면 이 예수님 이번 성탄에 마음 안에 탄생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나는 내 강의 때 핸드폰 울려도 한 번도 신경질을 부린 적이 없어. 오늘도 황창현 신부님의 행복 특강 잘 들으셨나요? 이어서 나이 들수록 들으면 도움이 되는 지혜의 말씀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외로움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나이가 들면 가장 걱정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람들에게 물으면, 남자들은 외로움이, 여성들은 경제력이 가장 걱정된다고 합니다. 먹고 사는 걱정과 외로움에 대한 걱정은 어쩌면 당연한 것이겠지요. 그러나 남녀를 떠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가까워지지 말아야 할 사람과 가까워지기도 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의존하고 집착하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잠깐의 외로운 감정을 피할 수는 있겠지만 오히려 더 괴로운 인간관계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이것은 자신과 타인에게 모두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피하려 할수록 더 고독해지고 타인에게 휘둘리게 되며 자신을 더 나약하게 만듭니다. 나에게 찾아오는 두려움과 외로움을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고 타인에게 의존해서 해결하려고 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인간관계를 좋게 유지하는 것이 인생에서 가장 힘들다고 말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이것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전 연령층에서 힘들어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이것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의 외로움일지도 모릅니다. 저는 인간의 불행은 고독할 줄 모르는 데서 비롯된다고 생각합니다.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관계에 휘둘리는 사람은 평생 다른 사람의 기준에 끌려 다닐 뿐입니다. 이렇게 외로움을 피하려고만 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 괴로움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도 큰 상처를 받고 사람에게 더욱 집착하게 됩니다. 그러나 외로움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인간관계에 초연해지고 모든 일에 강한 모습을 보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두렵고, 그로 인해 고통을 느끼는 것을 외로움이라고 정의한다면, 고독은 그 외로움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는 말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는 말이라고 합니다. 외로움이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라면, 고독은 내가 선택할 때 존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독할 줄 모르기에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입니다. 외로움은 혼자 있는 것을 원치 않는 상태에서 겪는 괴로움이고, 고독은 혼자 있는 것을 원하는 상태에서 겪는 기쁨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것을 즐기는 능력을 갖추면 건강한 인간관계는 물론, 내 인생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는 힘을 갖게 됩니다. 혼자 있는 능력이란 스스로 세상과 단절되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혼자만의 시간을 즐길 줄 알고 자신에 대해 깊이 생각할 줄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영원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고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고 여유롭게 내려놓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에서 상당히 자유로워집니다. 빨리 인연이 다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굳이 내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오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것은 삶의 당연한 순리이고 이치입니다. 나이가 들면서 혼자 있는 것이 두려운 이유는 늙어서 자신이 외롭고 아플 때 도와줄 사람이 없을까봐 걱정되는 이유가 클 것입니다. 혼자 지낼 줄 모르면 다른 사람의 시간과 관심을 바라게 됩니다. 먼저 찾아와 주지 않는다, 알아서 챙겨주지 않는다는 불평불만이 늘어납니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을 비롯해 자식들과도 힘들어집니다. 여기에 고집이 대단하고 성질까지 나쁘면 관계의 골이 더욱 깊어져서 결국 나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나를 보살펴 주기를 기대하는 것은 결국 자신만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종교가 있다면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내면의 힘을 얻을 수 있고 반려동물과 함께하면 외로움을 달래줄 수도 있습니다. 꾸준한 취미 생활과 봉사활동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혼자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것은 삶의 질을 높이는 길입니다. 세상에 자신을 위해서 할수 있는 일들은 정말 많습니다. 자기 스스로 두려움을 극복하고 적극적인 인생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소중히 대해야 합니다. 매일 함께 지내는 사람은 자꾸만 단점이 보이고 갈등도 자주 생기다 보니 싫을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사는 사람에게 무례하게 말하거나 싫은 마음을 드러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한 것입니다. 가까이 있다는 것만으로 그 사람의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기 쉽습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 소중하게 대해야 하고 그 사람의 가치를 잊고 살아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중에서 곁에 있는 사람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홀대하고 무관심하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도 계실 것입니다. 이것은 서로에게 큰 상처가 됩니다. 옛 속담에 중마고우도 말 한마디로 멀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말의 중요성이 크다는 뜻이지요. 내 주변 사람이 부족하거나, 모난 부분이 있어도 살피고 챙기며,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하게 말해보세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거나, 자기 생각만 강요하는 것도 좋지 않습니다.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지혜는 상대방이 당신을 존경하게 만드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야 소중한 사람을 잃지 않게 됩니다. 우리는 곁에 있는 사람이 소중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너무 늦게 깨닫곤 합니다. 곁에 있을 때 잘해주지 못하고 그 사람이 떠나고 나서 후회하는 것은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후회하는 행동과 많이 닮아 있습니다. 배우자를 비롯해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늘 생각하고 후회가 남지 않도록 잘하는 것이 좋습니다. 누군가 내 곁에서 힘이 되어 주는 소중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나중에 여러분이 나이가 들어 혼자인 순간에 그들이 여러분 곁에 있어 줄 것입니다. 셋째의 열린 마음으로 배우고 도전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익숙하지 않은 새로운 것들에 대해 우호적이며 개방적인 태도를 갖는 것이 좋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우호적이고 개방적인 사람일수록 더 건강하고 행복하다고 합니다. 우호적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려는 성향을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원만하게 지내려는 마음입니다. 개방적이라는 것은 새로운 것들에 열린 마음을 가지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개방성은 높은 상상력과 호기심이 있습니다. 원만한 관계 속에서 다양한 새로움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더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취미를 찾거나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인생의 활력을 주고 도움이 됩니다. 특히 호기심은 활력의 원천이며, 내면의 힘을 기르는 기본적인 마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람은 호기심을 잃는 순간 늙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만의 시간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고 그동안 미뤄왔던 하고 싶었던 일을 하며 살아간다면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항상 배우는 자세를 유지하세요. 배우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무엇이 되었든 배움은 당신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작은 목표를 달성하고 성취감을 맛보면서 삶의 에너지를 얻으세요.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것은 용기가 필요한 일이지만 자신의 한계를 넓혀가는 과정에서 커다란 성취감과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신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넷째, 혼자가 될줄 아는 사람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삶을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이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의 원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전 세계적으로 인간관계가 행복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수많은 연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인간관계에 매달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언제나 우리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들과 억지로 관계를 이어나가려고 하면 오히려 불행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 때문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낭비하고 스트레스를 받게 되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되는 것을 선택하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혼자가 되는 것에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결핍을 채우기 위해 타인에게 의존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태도는 타인에게 이용당하거나 남들에게 휘둘리기 쉬운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반면에 혼자서도 시간을 잘 보내는 사람은 현명하게 고독을 즐기며 시간을 잘 활용하고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스스로 채우려고 노력합니다. 좋은 인간관계를 맺는 것은 삶의 질을 높여주고 행복감을 주는 요소입니다. 하지만 좋은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자신의 가치와 존중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나이를 많이 먹었다고 성인이 아니라, 진정한 성인이란 몸과 마음이 성숙하고 자유와 책임을 다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성인으로서 자신의 두려움을 극복하고 자신의 삶을 스스로 키워나가면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째, 혼자가 될줄 알아야 다른 사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를 받아들일 수 있을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수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시간을 꼭 가지세요. 누군가 당신에게 솔직하게 속마음을 얘기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당신을 그만큼 신뢰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게 할수 있는 이유는 당신이 스스로를 받아들이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내면에서 나타나는 여유로움은 다른 사람의 감정에 깊이 공감하고 이해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나를 신뢰하고 따르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당신은 인간관계에서 안정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혼자가 될줄 알아야 편안하고 행복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자신과의 시간을 충분히 갖고 자신과 대화하며 해답을 찾아보세요.